야, 이거 이거 줄여봐라. 대표님, 젊은이가 일을 해야지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70세기가 밑에 서위밖에 없이 우체되는 일이 되네. 이게 전부 다 내버려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간다 이게.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서 1940년대 초까지 행해지던 월송 큰줄 당기기 놀이는 음력 정월대 보름날이면 옷마을 사람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행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운마을과 아랫마을에서는 줄당기기 당일이 되면 농무회라 불리는 풍물패가 결성됩니다. 줄당기기 시간이 다가오면 양편은 줄고사를 지내는데 줄머리 옆에 간단한 상을 차려놓고 축건을 합니다. 줄당기기 직전이 되면 신부 복장을 한 암줄의 줄도감과 신랑의 복장을 한 수줄의 줄도감의 지휘 아래 암줄과 수줄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암줄과 수줄이 결합하면 홍장목이 꽂히게 되고 바로 줄당기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우리 동네 이거 옛날에 정월 대보름 날에 아랫마을 사람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줄당기기를 했는데 이거 그때는 평해 월송을 중심에 남쪽에서 평해 삼류 사람들이 오고 이쪽에 기성 망양 뭐 이쪽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했다 그러거든요. 줄이 엄청 커가지고 사람이 타고 앉아도 발이 안 닿을 정도로 했다 이래 하거든요. 어르신은 몇 살 때서부터 이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80년 사는데 그때부터 한번 전설도 들었고 실제로 복원하기는 70년대 초 그래 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할 때는 이거 요 이거고 이거 뭐라 해요? 범이고, 예. 할매는 용이고, 그래, 할매는, 할매당은 물을 상징하고, 이거는 불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을에 줄을 시작하면은 당에 가서 고했어요. 그 이제 아래 서른당에는 할아버지, 아래 석당에는 할머니. 고했는데 이거를 이제 출전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당을 만들었어요. 이동식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할아버지, 이건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범, 할머니는 용. 수호신을 수호신한테 마을에 행사가 있으니까 고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우리가 마을 축제를 합니다. 줄당기기를 하는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내주시오 하고 고하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출전 어디 축제에 나갈 때 어디 와서 축제에 와서 줄당기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나가면서 거기 가서 고하고 이랬어요. 그래 이게 그 유래입니다. 월송 큰 줄당기기는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해 1940년대에 중단, 말살되어 그 명맥이 끊겼다가 50년이 지난 1994년 당시 다류마을인 월송일리 주민들에 의해 복원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을 주민들이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큰 줄이 2년 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큰 맘을 먹고 동네 주민들이 큰 줄 보수 작업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큰 줄을 보관하고 있던 동회관 창고 안은 그동안 손대지 못해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이동식당과 물건들을 모두 바깥으로 꺼내놓고 일단 창고 안서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월송 큰 줄은 그 울진군 문화재 그 민속놀이입니다. 우리 여기 월송 그 선대 어르신들이 거의 한 100여 년을 이거 전통놀이로 이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잠시 또 중단이 되어 있다가 50년대까지 이거 활발하게 그 민속놀이로 이어왔어요. 그러다 곧 사자이 되었다가 지금 한 35년 전에
이 지역 주민들이 울진군과 힘을 합쳐서 민속 문화재를 한번 발굴하자 해서 이걸 개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송 큰줄은 울진의 큰 축제 때마다 어쩌면 울진 그 민속 그 문화의 어떤 그 얼굴로 이거 출전을 하면서 시연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거의가 그 외줄인데 이 월송 큰 줄이 쌍줄이거든요. 이 쌍줄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 안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힘을 합쳐가지고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줄이 방치가 돼가지고 뭐 곰팡이가 피고 또 썩고 이래가지고 오늘 울진군의 그 전장훈 군수님께서 이 월송 그 큰 줄의 그 보존의 그 심각성을 그 인식하셔가지고 그 뭐 줄 보수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오늘 전 동민이 나오셔가지고 이 줄 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매년 울진에서 열리는 울진대게 축제와 평해 남대천 단오제에서 축제 행사로 시연하곤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행사가 2년 가까이 취소되는 바람에 보수 작업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큰 줄은 창고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줄 당기기에 사용되는 줄은 예전에는 초군들이 주도하여 만드는데 각 가정에서 일정 분량의 짚을 내기도 하고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부잣집에서 내는 짚으로 대부분 충당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짚으로 엮은 새끼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를 사용해서 새끼줄을 만드는 데가 없어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큰 줄 보수 작업에 쓸 새끼줄을 구했지만 그마저도 양이 넉넉지 않습니다. 크기가 좀 커야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 먼저 마을 어르신들이 오늘 작업해야 할 줄 엮기의 역할 분담을 놓고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합니다. 그럼 묶어가 있어 끼놓고 돌리면 되는 거야. 새끼 끝에 매듭지어 갖고 돌리면 돼. 돌이 오래 가지고 싹 끼 갖고 돌리면 되는 거야. 돌리면 돼. 대로 그러지. 아무튼 명명은 분명히 앉아 계시다. 현장에서 줄엮기는 보통 반대편에서 세 사람이 서로 오른쪽으로 새끼 줄을 틀어 나가는데 이때 줄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세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곱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줄을 엮어야 하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고 오랜 시간 서서 줄을 엮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소모도 매우 큽니다. 알았지? 저버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꼬지 마세요. 여 좀 있어야 돼. 이 줄을 당겨줘야 돼. 당겨줘야지 따서 꼬지. 이런 참 거루가 이렇게 가보면 만나러 꼬지지 이런 참데 집어서 이것도 우리가 자꾸 가만 두다는 게 그래.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라 그런지 아직 서로 손발이 착착 맞지 않아 작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2년 동안 안 하다 하다 보니 생각처럼 줄고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 손발이 맞지 않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땡겨. 오케이. 잘한다. 잘하네. 아, 서영 좀 땡기고. 앞으로 땡겨. 땡기고, 오케이. 잘한다. 그거 가면 안 돼. 앞에서 이래. 그러면 안 돼. 이 구름에서 요래. 우리는 아는 사람 말해가 안 돼요. 왜 그러구야. 아니, 하면 되지 뭐. 잘한다. 자, 이거 털고 이제. 이쪽은 줄의 모양새가 영 이상합니다. 이거를 이대로 좀 꼬면 안 된다 이거네. 이걸 돌려줘라 이거. 여기 그러면 되네. 안 돼. 이거를 너무 꼬이 버렸네. 아,
너무 꼬여버려가지고 여기서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래. 같이 나가야 된다, 같이. 그런데 이거 이래 그렇게 꼬여버리면 안 된다 했겠네. 이거. 벌써 저쪽은 줄을 다 꼬았는데 오늘 우리 팀은 이래저래 손발도 맞지 않고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나 이거 같이 나. 근데 여기가 이제 이걸 돌려줘야 돼. 저거 한번 꼬여갖고 안 된다 이거네. 알아 보라 서로 뭐 돌린. 이거 이렇게 꽉 꼬이는데 더 풀리는지 안 풀리지. 이거 풀어야 돼. 풀겠다. 풀어봐라. 같이 나가야 되지. 야! 헤드가 다 와, 이거 다 와. 어르신 지금 이거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이거 이제 줄 부서 하려고 이렇게 초 이제 새끼가 앞으로 가보려고. 아. 이거 이제 부서 하려고 이제 내가다가 약하고 이거 세게 해야 그 옛날에 그 진미가 나지 한대는 약하잖아요. 세게 해가지고 보수하기 위한. 네, 보수하기 위해서 첫 작업. 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 처리하고 우리 남한 사람 이거 하고 예전에는 보통 줄 작업을 한번 하는 데는 약 6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정월 초나흘경에 시작하면 초열흘쯤에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줄을 엮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끼줄이 많이 없어진 듯 보입니다. 그때 이장이 작업반장을 부릅니다. 지난번 줄을 살 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 인조로 엮은 줄을 사가지고 온 게 다행히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맞춰보소. 한나만. 한나만. 맞아. 아니, 새끼 줄 또 하나 가져, 새끼 줄 또 하나 가져야 돼. 그 하나 가져가야 돼. 그 다 맞춰서, 그, 예? 그 딱 맞춰보소. 길이 딱 맞춰보소. 아, 그거 됐고, 그래. 이거 한 장에 있는다 말이야. 예.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그건 그대로 다 나와. 나 그렇게 다 된 줄 알았어. 이거 잘 했다. 이거 안 넣으면 안 되네. 근데 이 새끼 막아주네. 안 될 거래요. 이장님, 이 새끼 지푸라기 구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푸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새끼 꽂는 데가 지금 없어. 그래가지고 국내에는 이거 지금 생산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부랴부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지금 그 경기도에서 지금 공수돼가지고 오늘 아침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 새끼 보세요. 우리 인터넷 사니까 이게 물건 이래 재질이 나쁘다. 좀만 땡겨요. 저 가져러 왔어요. 이제 모든 게가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자재들도 옛날 민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예 자재들이 이제 자꾸 품질이 되고 또 개성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새끼줄인데 새끼줄을 그 공급받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군에서 이제 그 충분한 그 보수비를 그 군수님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양을 미리 좀 앞으로 한 3년까지는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자재가 이거까지 보충이 되게끔 능력하게 자재를 지금 구입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한 3년까지는 아마 이제 이런 보충 자재는 구하기 힘든 이 희귀 자재는 이제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두었다. 예, 그래 보면 되죠. 예. 이거 딴 동네 이거 뭐 하는다, 뭐. 그래, 이것도 이제 이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니까 개성이 되지. 예를 들어 이분들 마저 돌아가시면은 진짜 그때 난감하다고. 자,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도 또 아무나 한 거 보자. 이거 어르신들이 하니까 또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뭐 한다니까. 이건 또 우리 그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걸 해야 되고 일이 다 분담이 돼. 앞에 지금 머리 하는 거는 또 젊은 분들이 그 힘을 좀 요하는 거고 이러니까 그게 또 그 앞머리를 또 그렇게 보수를 하고 이런 또 부수잡 이런 거는 또 우리 그 연륜이 있으신 그 어른 분들이 그 경험해서 하는 거니까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이거 모든 이 줄이 분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원활히 돼. 우리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말해서 이렇게 서로 뭐 이거 뭐 니 내 이래 하면서 잘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래가 동네도 화합도 하고 오늘도 같이 이렇게 원래 이 코로나 많이 없었으면 우리 동네에 참 몇 번 이거 저걸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딱 2년 동안 딱 묶여버렸어. 안거든 뭐하고. 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줄머리 만들기입니다.
줄을 당길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분이 줄머리 부분인데 양쪽 줄은 줄머리끼리 연결되므로 양편이 당기는 힘이 여기에 집중되며 줄머리가 터지면 폐할 뿐만 아니라 큰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각편은 줄머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야 이거 이거 저리 봐라. 대표님, 젊은이가 일부 해야지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아, 소주 몰래 그래. 어디 갔다 왔나? 바꾸실 거. 예, 어디 갔다 왔냐? 매라. 어르신, 월성 일리에서는 젊은이가 평균 몇 살 정도 돼야지 젊은이라고? 65살. 65세? 아, 65세가 최고의 젊은이고. 아. 그다음 내가 73인데 밑에서 한 세 번째밖에 안 돼. 내 밑에는 아무도 없다. 어, 서위밖에 없고. 53살 온 사람도 있는다. 53살이나 그거는 저거 아들이가 오늘 이다 지원 나왔고. 그럼 제일 큰 형님은 몇 살이세요? 제일 어리가 네. 올게 94. 아, 제일 큰 형님이 94. 73이가 밑에 서위밖에 없이 우찌되노. 일이 되네, 일이. 전부 다 내보다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는 찍 소리도 못하고 한다 지금 앞에 이거 워낙 어설퍼가 입어라 여기까지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재생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자 이거 들어봐라 작업하는 게 어떠세요? 저 이런 일도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유대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둘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둘이 뭐 일주일을 일주일에 남 욕한다. 일할 줄 모르는 놈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일 좀 한다.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일은 해야 되고. 아니. 아, 이거 이틀 작업해야 되는 건가요? 야, 이틀 작업해야 돼. 이거 오늘 되나 이게? 안 되지. 지금 이거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저는 잘 몰라요. 전 잘 몰라요. 아무래도 오늘 하루 작업으로 보수 작업이 끝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함께 모여 같이 서로의 험담을 하면서 웃고 즐긴 지가 언제적인지 참으로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되나? 좋은데 되나? 저 까만 거 그거 말이야. 네. 아, 그, 저, 밴드. 밴드, 그래. 밴드를 큰 거 있나? 큰 거 아니고. 맹기야, 요거 심히 할 때. 자, 됐다. 아, 그 몇 개 갖다 줄게요. 해봐라. 나왔어, 해보고 되면. 그럼 이제 이자에 대거들라 케이블이 타이 정도는 알아라. 뭐, 밴드는 무시없는 밴드. 이장님, 이게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70m. 70m, 전체 길이가? 예. 줄 두께가 굉장히 두껍네요. 그러니까 이거 큰 줄이 이거 그 무게만 해도 그 1톤이 넘잖아. 그렇겠네. 1톤이요? 아, 1톤이 넘으니까. 1톤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한두 명까지 될 일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이거 할 때 저 어르신들이 60대 때는 동네 한 150명, 2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 이제 한 번 이제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잖아. 오늘 보시다시피.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이 줄을 이 큰 줄을 이제 오늘 해체해 다시 하는 거는 어떻게 무게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보수 작업하면서 이제 요즘 또 그 첨단 소재 있잖아 그걸 이제 보강을 해 가지고 저 무게 중량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그저 이 보수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월송 큰 줄 당기기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데는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큰 줄 당기기 놀이를 마을의 어르신들이 어릴 적 마을에서 행해지던 큰 줄을 하나하나씩 기억해내며 몇 날 며칠을 줄을 꼬고 엮어서 복원 작업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이거를 우리 아버지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했다니다. 이거를 줄을 옛날에 줄을 해가지고 운마을 아름마을 이렇게 갈래가지고 했다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내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했다니다. 뭐 우리가 왜 아는 게 뭐 그 어른들이 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거나. 어른들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오거나 이 처음에 줄을 만들 수 있나 이러니까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럼 왜 만드노 이러거나 그래 이제 만들었다 시작했다 하던데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마을 사람들만의 힘으론 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관심과 복원 노력은 울진군을 비롯해 평해읍에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원 작업에 뒤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평해읍 직원들이 손수 나서 마실 것도 챙겨주며 함께 복원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평해읍 읍장님도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이거 예, 주민들 화합하는 어떤 장소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걸 참 계속 보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이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평해읍의 어떤 그 문화로 계속 발전시켜야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월성 큰줄 보존회를 평해읍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은 이제 월성 주민들만 하는데 평해읍 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마이스터고에다가 줘서 학교에서 계속 이 보존 발전을 시키든지, 뭐 그런 걸 한번 앞으로 숙제입니다. 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예예. 수고합니다. 때마침 군수님도 큰줄 복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예예. 수고합니다. 이 매년 이렇게 보수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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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 번씩. 아, 1년에 한 번씩요. 회장님. 예예. 보존의 회장님. 예. 예예.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며 모두의 수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처럼 군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군수님도 오늘만큼은 마을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큰 줄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내려온 아주 전통 깊은 그런 우리 고유의 풍석이자 우리 이 월송 뜰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모으게 해서 중단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복원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연해서 행사 한계가 1970년대부터 이제 다시 이 월송 큰 줄 당기기가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쭉 이어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평해 단오제 행사 때 이 큰 줄 당기기 행사를 요즘은 같이 하고 있고, 이건 계속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도 월성 중에 큰 줄 당기기 보존회가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철 하기 전에 이 줄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이제 그 단오 행사 때 다시 이 줄을 꺼내주고 이제 큰 줄을 꺼내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것을 하나의 큰 행사로서 이제 울진군 축제로서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줄의 보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면 마지막으로 벌림줄을 답니다. 벌림줄은 청사초롱에 새긴 청색과 홍색을 기본으로 노란과 흰색 천을 섞어 줄 당기기를 할 때 사람들이 줄을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줄의 몸체에 별도로 묶어놓은 줄을 말합니다. 이래야 뭐지. 그냥 해가지고는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단단하게 단단하지. 이래 걸려고. 이리로 끊어가지고 이거 매고 멈춘다 했겠네. 이리 연결해야만 단단하다. 벌림줄은 줄의 몸체에 약 1에서 2m 간격으로 사람들이 잡아당기기에 편하도록 매답니다. 예전에는 한쪽 줄의 길이가 100m 정도이기 때문에 벌림줄은 약 50에서 60개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벌림줄의 굵기는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정도이며 길이는 줄의 몸체를 한 바퀴 감고 좌우로 2에서 3m 정도 남을 정도입니다. 예로부터 청실홍실은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노릇을 했습니다.
청은 음으로 여자를, 홍은 양으로 남자를 상징하며 청실, 홍실을 묶는 것은 곧 남녀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월송 큰 줄당기기도 이러한 유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르신은 그러면은 이거 몇 살 때서부터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 뭐. 어르신 제일 처음에 이거 하는 데가 몇 살 때 하셨어요? 이 작업 처음 시작한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몰래. 어르신이 하신 거. 우리 하는 게 한 60년 됐나? 한 60년 넘. 60년 넘었겠네요. 60년 넘었어요? 네. 자 그때서부터 그냥 매년 네 일에가 가라. 매년 한번 매년.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네. 기축제 단원 행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아 그다음에 땡겨오서 뭐 그래가 그냥 오면 되리다. 이 사람 기술자가 해야지 내가 그거 하냐나. 씨발 그런 것들 못 먹는데. 가 빨리. 잘해. 그 기술자가 해야 돼. 네가 잘해라. 저 땡기잖아. 예, 큰다음에... 잘해 그 작업. 봉판이 잘해라 저놈. 봉판이 잘해. 뭐 꼬였네. 에이 이번에. 아 이거 처음에 맞았는데 왜 그러노. 이거 가이가 이거. 아 이래 그만해. 니가 내 차례. 이래 좀 벌레 줘요. 이 작업. 이거요 줄 역사는요. 지금 역사는 흐르고 있다. 한 200년 가까이. 200이 무슨 200이야? 이 사람 뭐 니가 뭐 하는 사람. 우리 전에 옛날 때 저거 한번 그 한번 저거 줄 타고 옛날 어른들 그 초집이 있을 때 초가집이 지붕이 있을 때 저 어렸을 때서부터 보셨네요. 예. 단호하고 이런 명절 때. 예. 난 우리 처음 여기 줄 털 어른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동 받아 가지고 계속 그 줄 이래 안 타고요. 그게 그걸 털어갈고 다.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이 해오셨고 그걸 보고 배워 평생을 함께 줄을 만드는 어르신들. 일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걸 보니 아마도 새끼를 꼬면서 어릴 적의 동심에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머리 부분의 보수 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강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줄을 보면 없던 기운도 샘솟는 듯 보입니다.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힘 없다 서로 거짓말하고만. 거짓말 아니고 힘 없어.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거짓말하고 뭐 힘 없다 서로 거짓말하고. 힘 없어. 다 됐어. 저 태그가 절대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 아니야 힘 없어. 다 됐어. 한참. 이제 산에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한참 아주 한참. 나는 그래도 아파트 사놔 가지고 간다마는. 이렇게 완성된 월송 큰 줄의 규모는 한쪽 줄의 길이가 100m 이상 되며 굵기는 어른이 걸터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이며 둘레가 약 1.5m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왕대나무를 쪼개 안에다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 줄머리는 가마니나 거적 등으로 감싸고 새끼줄로 촘촘하고 단단히 감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제 암줄의 보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줄의 크기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씩 운반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은 더 무겁기 때문에 옮길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머리 들고. 형이 젊나? 그래 나 아직 감는 아닌가? 내가 감는 아이가? 됐어, 자 장수 뭐 있으면 감수 됐잖아.
아, 그럼 말은 안 돼. 뽑을 때랑 바로 그 뒤에 먹으면 죽는데. 뒤에서 재촉을 하지만 줄의 무게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앞에서는 빨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해왔던 일이지만 세월의 무게만큼 줄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 터진다. 이자로 빨아. 드디어 안전하게 암줄을 창고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작업 속도를 올려 남은 수줄의 보수 작업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이 쉬운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작업인 새끼줄 엮기 작업은 계속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하루 종일 서서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 사진 좀 잘 찍어줬어. 잘 찍어줘. 제가 저 이 양반 맛이다. 이 양반이라. 이 양반 영감이 갑자기 뭐라고. 영감 좋아. 그럼 뭐라고. 희야. 한동일 이거 새끼 꼬시면 힘드시겠어요. 야, 이게 힘드니까 이게. 아니, 내 배터리 이렇게 꼬면 돼. 잘 꼬면 돼. 그러면은요. 네. 이거 줄 아닌겨. 이래 털어 새끼피 까가면. 네. 이 돌레가 뭐 이래 털었다. 자, 걸어놓고. 이 봐라. 아니, 그쪽에 사람들, 이 사람 많은 사람들, 그걸 짝 찍어요. 그쪽에 사람들,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응? 새끼가 이제 없는데. 네, 새끼 없어. 예. 새끼 오십 가지고 와야 돼. 자, 야, 너는 꼭 한 번씩 들자. 왜 내 심판지? 좀 잘해봐라. 애디가 좀 잘해봐라. 그래, 잘해봐라. 이 역할이 다른 역할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제일 저 손에 달렸어요. 잘 꼭 안고. 예. 보기는 이 서 있는 것 때도 이거 제일 이 일 한 주에서 요점이지. 어르신의 손끝에서. 그렇지요.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뭐 이분들도 잘 돌려야 되지만은. 이거가 기술에 도는 그런 게. 보기는 안 나은 것 같아도, 어디든 해보면 안 그렇다, 이게. 지금 난 맛속도 안 쪘네, 밥 먹고. 자, 이제 마지막 새끼줄 엮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우리는 쉬어. 수줄머리의 작업도 이제 마지막 새끼줄을 말아서 묶습니다. 자, 됐다. 이제 기나긴 월송 큰 줄의 복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보수 작업이 월송 1, 2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언제 다시 이 줄을 꺼내 월송 큰 줄 당기기 놀이를 시연을 할 수 있을지 기약은 할 수 없지만 깔끔하게 새 단장을 한 할매 줄과 할배 줄은 마을 회관 창고에 멋지게 줄이를 틀고 안착되었습니다. 청소 우리 한 뒤에 다 해줬다. 그렇게 왼밭도 숨을 뛰다 했겠네.
어르신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일한데? 예, 재밌었어요? 아, 기분 좋았지요. 우리 동민도 많이 모였고, 날도 따시고, 일도 잘 됐고, 이 촬영일도 해주기 또 더 좋네. 술 만드는 거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예. 술 만든 거? 아, 술 오는 거 만드는 거 마음에 들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된 건가요? 예? 이쁘게 된 건가요? 아, 이쁘지요. 잘 됐습니다, 술 오늘. 멋지게 됐습니다. 힘드세요? 예. 이렇게 움직이신 거는 근래에는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셨죠? 계속 예, 예. 집에만 계시고. 예, 요즘은 뭐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 맨날 들어앉아 헤어가는도 못 놓고 이래요. 오랜만에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셨군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처음이에요. 맨 1년 만에 1년 넘은 게 처음이에요. 모일 사람 없잖아, 동네. 모일 사람 있고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막아 들어앉아 있군요. 오늘 동네 주라는 게 이렇게 안 모인다. 여기로 5인 이상 모이지 말아 해가지고 막아 집에 들어앉아 있고 그래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 끝나야 되는데. 저 동해안에 그 추리양 리더 잡수고 가실 분 들어가지고 한참 앉았다 쉬었다 가시다. 그렇다 가시다. 예. 예. 가지고 뭐 한참 얘기하고 오늘 막 수고했니다. 저 들어가셔가지고 저 뭐고 그 저 물도 잡수고 그 커피도 한잔 하고 그 가시다. 그 술도 있는 게 잡수고 가시다. 그 음료수도 있다 가시다. 잘 잡고 가시다. 이장님 어떻게 오늘 그 작업 다 끝나신 건가요 이제? 오늘 그 동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참 이거. 한 2년 동안 이거 방치해 나왔던 우리 그 큰 줄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탄생하는 이 순간입니다. 예. 어떻든 간에 주민들 오늘 협조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군에서도 협조해줘서 고맙고 저는 우리 월성 큰 줄이 미래가 앞으로 창창할 거라고 저는 이장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군에서 이렇게 또 뒷받침을 잘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고맙고 또 주민들도 오늘 어르신들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자기 바쁜 농사철에 다 자기를 그 챙겨치고 동네 일이라고 와서 협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게 이제 우리 동네 화합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동네 어떤 참 옛날 전통을 이어가는 참 그 디딤돌을 바로 이분들이 놓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 우리 후손들까지 잘 이거 개선이 돼가지고 이 올손 큰 줄이 그 참 그 울진 그 뭐야 민속놀이로서 오래 보존되길 제가 좀 희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가시는 거예요? 전통이란 결국 현재에 있어서의 전통인 것입니다. 현대에 직접 선행하는 시대로부터의 유산이 전통을 이루는 1차적인 요소들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득히 먼 옛날에 조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떤 전통을 형성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뒤에 사라지고 단절된다면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일부 지식층의 지식과 기억 속에 남아있을 따름이라면 오늘날의 전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송 큰줄 당기기 놀이가 비단 울진군의 지역 전통 민속 문화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존중받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하는 사람이 또 특별하게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부회장 어디 갔노?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울진에서 이제 밥차를 하면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없어? 강의 딱 맞게 잘 됐네요. 질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